여행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 카페의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레모네이드가 몇 개가 팔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재료인 레몬이 남고 어떤 날은 부족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기예보를 보고 다음 주에는 몇 개의 레몬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 문제를 오렌지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도구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저는 아무리 복잡한 정보 기술이라도 본질은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보 기술들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입력, 처리, 출력. 저는 어떤 분야에 입문하건 이것들을 제일 먼저 따져봐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속으로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 할 줄 알아를 외치면서 기분 좋아하거든요. 오렌지라고 하는 이 도구도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간단한 기능들을 재빠르게 살펴보고 아, 오렌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도구구나 라는 느낌을 조기에 갖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오렌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렌지는 표를 다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표에서 원하는 행을 검색하고 원하지 않는 열을 감추고 열의 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행을 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인 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표는 중요하지만 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정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래프와 같은 방법으로 표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렌지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기계에게 시킬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한 도구를 한국어로는 기계학습, 영어로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행을 합시다.